사랑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밀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린 것은 자, 우리의 영원한 숙제, 사랑에 대해서 타로카드를 여러분들께 제가 들고 왔고요. 자, 이번에 타로카드는 심성수로 보는, 그러니까 생일수죠. 생일수라는 거는 1일에 태어나신 분, 10일에 태어나신 분, 19일에 태어나신 분, 28일에 태어나신 분 해가지고 생일수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타로 뉴스에서는 이것을 심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수로 보는 연애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것도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모든 것은 숫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비학파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가 숫자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숫자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사는 곳 동호수까지 전부 다. 그래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굉장히 크게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수록 사실은 수비학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잘 맞는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2020년 9월 심성수별 그러니까 생일수별 연애운을 제가 타로 카드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애운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연애운들은 다양하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솔로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연애 중인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재회운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대체적으로 그 세 개로 정립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세 개로 카드로 총운을 뽑고 그거를 세 개 카드로 나누어서 우리 심성수 분들께 제가 타로 카드로 뽑아서 운세를 일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독히 잘 맞는 분들은 저와 코드가 잘 맞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요거는 전화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심성수를 보시고 이 운세를 보시고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상담 요청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처음 저희 타로 뉴스 심성수 연애 운세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자, 뭐 해야 됩니까? 구독을 누르셔야 되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구독 중에서도 알람을 눌러놓으면 다양한 운세 정보나 교육 정보나 그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척척 잘 맞춥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심성수 1번들 9월달 2020년 9월달 연애 운세 여러분들께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심성수 1번이라는 것은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창조적입니다. 고집이 강하세요. 자, 그래서 자, 1번들의 어떤 심성수별 연애운 제가 뽑아드릴게요. 자, 자, 연애의 초운 한 장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커플 연애운. 자, 그 다음에 재회로 보는 연애운.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연애운. 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렇게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 전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장미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자, 총 연애운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
자, 커플 연애 운. 자, 두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재회의 연애 운. 그죠? 자, 그 다음에, 솔로의 연애 운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카드까지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자, 펜타클 에이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좋은 제안을 받는다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속적이고 금전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 연애 측면에서. 자, 그러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연애를 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거나 자 그래서 어쨌든 실속적인 어떤 것과 관련된 프로포즈가 이번 주 우리 심성수 1번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커플 연애운이잖아요. 자 그러면 커플 연애운은 여성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성이 약간은 이 카드는 혼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그러니까 상대방 쪽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여성분께서 남자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 약하셔서 아마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연애운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보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커플 연애운이면은 이 카드는 사랑받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사랑받고 그리고 행복한 카드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거기다가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커플 연애운에는 떠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재회의 어떤 연애운은 남자가 자, 달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어쩌면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남성분이 연락이 올 거예요. 왜? 이렇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재회 어쩌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 가능하다. 이번 달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홀로 계신 분들은 요게 자 펜타클 7번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홀로 계신 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지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바빠서 연애할 겨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망설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카드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에 약간 몰두하실 것 같고 삶에 몰두하실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소식이 이번 달에는 연애운적인 소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우리 행동하시는 것이 좋은가 심성수 1번들은 약간 뒤돌아보심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약간 관망하는 태도로 이번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쳐다보는 모습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새로운 것보다도 지난 것을 조금 되새겨보면서 행동에 옮기기보다 약간 지켜보는 태도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1번 구독자 여러분들이 연애운은 그렇게 임하시면 대체적으로 결과는 이런 좋은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고 제안이 있는 거고 자 거기에 자 커플이신 분들은 여성이 약간 미심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계신 것 같고요. 재회는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번에. 자 그렇게 하고 조금 관망하는 태도로 예전을 되새겨 보면서 있으면 이번 달에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심성수로 보는 연애 운세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들.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2번들은 2일과 11일과 20일과 자, 그리고 또 빠졌는데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29는 지금
29가 잠깐만요. 자, 29, 21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심성수 2번이 됩니다. 2번이 있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심성수가 2번이 되게 되죠. 자, 심성수 2번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부드러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연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심성수 2번들의 또 연애 운세 제가 한번 또 뽑아 볼게요. 자, 심성수 2번들의 연애운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자, 칼을 들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아파 보여요. 장미를 잘라버려요. 자, 그래서 연애에서는 장미를 잘라버리니까 아프다고 할 수 있겠죠. 아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나의 어떤 냉정한 결정력에 의해서 어떤 것을 아프지만 냉정하게 결정해서 뭔가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주 이번 달에 우리 심성수 2번들의 연애 운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정이 나서 사귄다, 결정이 나서 헤어진다, 이런 어떤 뭔가 결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애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커플 연애 운은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운명의 수리바퀴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혼한다, 여행 간다, 좋은 운명을 맞이한다 해서 우리 2번들의 커플 연애 운은 더할 수 없이 좋다. 아주 좋다. 자, 그 다음에 재회운은, 재회운은 그는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등불을 들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움직이진 않겠죠. 하지만 그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를 기다리는 우리 심성수 2번들은 그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는 어쩌면 안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굉장히 담아두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런 것이 이번들의 어떤 연애운이고요. 그 커플 재회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 연애운이 아주 좋습니다. 뭐냐면 지금 누군가 나에게 잔을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얼굴에 가면을 썼기 때문에 자, 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하지만 어쨌든 좋은 감정의 잔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솔로들 한번 자, 마음에 감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긍정적일 것 같다. 솔로들 야릇한 설레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내가 취할 자세는 행맨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재회를 바라시는 구독자분이나 우리 혼자 계신 구독자요, 자, 같이 계신 커플 구독자분들은 그는 분명히 나를 좋아해요. 분명히 결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기를 자,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해서 이번에 움직이겠다는 그런 연애운이 있지만도 자, 그는 분명히 나를 좋아하니까 결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회가 사실은 제일 애타는 거잖아요. 싸우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회를 기다리시는 우리 2번 구독자분들은 그가 분명히 생각을 깊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2번들은 어떤 중대한 결론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계신 분들 커플 연애운은 굉장히 좋고요. 솔로 연애운은 그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혼자 계신 분은 어쩌면 누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는 계속 나를 좋아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자세로 우리 2번들 임하면 이번 주 이번 달 연애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연애 운들은 심성수 3번들의 연애 운입니다. 자, 심성수나 생일수 3번들은 행운이 있는 번호들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3번들은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들 연애 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운, 자, 커플 연애 운, 그 다음에 그리고 재회운, 그리고 솔로들의 연애운, 다음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자, 3번들의 심성수 3번들의 연애운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펜타클 왕이 떴거든요. 가면은 그는 굉장히 능력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속적인 어떤 능력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그가 굉장히 능력자라는 어떤 카드가 되는데, 그럼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약간은 이중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로 보면 이중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또는 약간 연애운으로 봤을 때 원래 연애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현실적이고 실속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중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청운으로 보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컵의 왕이에요. 자, 컵의 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을 따르는 모습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컵의 왕은 상당히 멋져요. 그도 멋지고 굉장히 멋지는데 이게 그를 어쩌면은 조금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은 3번들은 그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보이는 그만 믿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커플 연애운이 아니고 재회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굉장히 뭔가 기다리는 어떤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3번의 구독자 혼자 계신 분과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조금 생각에 몰입을 해서 우리 여성분이 많이 애정하고 사랑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근데 요거는 와서 결과적으로 뭔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보다는 어쩌면 그대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하지만 애정은, 우리 여성분의 애정을 사랑하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그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요 솔로, 혼자 계신 분들은 요 좋은 거 아니죠. 여자, 남자 세 명이서 여자를 이렇게 약간 농락하는 것처럼 약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혼자 계신 분의 연애운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개한다는 것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혼자 계신 분들은 그대로 혼자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시선을 받고 싶다면 조금 많은 남자들 있는 쪽에 가는 것도 괜찮을 길 한데, 이게 진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연애운은 이번엔 딱히 좋은 거는 아니다. 새로 누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딱히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세요. 자, 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이죠. 저 좋은 점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해야 할 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커플이든 아니면은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든 두 분 다 사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너무 현실적인 어떤 금전의 판단, 돈이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돈을 많이 벌까, 뭐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3번들은 이번 달에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들입니다. 13번, 그 다음에 22번까지 해서 자, 4일과 13일과 22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심성수 4번이 되는데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3번과 22번은 수비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고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할 수 있어요. 그거를 허물어야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4번들은 자, 이번 달에 어떤 사랑 운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 또 뽑아볼게요. 자, 예쁩니다. 자, 4번들의 연애운은 이번 달에는 아까와 우리 3번과 완전히 또 반대로 펜타클 여왕이 떴어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성의 판단력 그리고 여성의 어떤 금전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사랑에 돈에 뭔가 생각이 많은 그런 어떤 연애운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 생각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내 가정, 내가 결혼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그분이 왕입니다.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왕적인 요소 그분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면서 빨갛잖아요. 그분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분을 위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커플 연애운의 4번들은 남자분을 위주로 해서 움직여주는 어떤 운이어야 조금 원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들은 남성을 위주로 해서 움직여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회운은 자 가능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4번 중에서 혹시나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회 이번에 우리 재회 바라시는 분들은 연애운에서 재회 바라시는 분들은 재회가 가능할 수 있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자, 솔로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뭔가 밴드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이 나랑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 연애분들은 다양한 방면에 자기의 어떤 뭔가 좋은 관심 분야에서 열심히 누군가 있나를 이렇게 샥샥샥 보다 보면 좋은 분이 나올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화로 좀 통하는 분이 어쩌면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연애운은 새로운 감정으로 뭔가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3번에서도 나온 것처럼 너무나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죠.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또 뭐 커플이든 아니면은 솔로로 계신 분이든 아니면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든 너무나 현실적인 거 그가 돈을 얼마 버는데
결혼하면 어떨 건데, 어떻게 살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좋아하는 감정에 한번 좀 빠져보는 것도 이번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어쨌든 여성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랑운에 거기에 커플들은 남자를 왕으로 대하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회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솔로로 계신 분들은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감정으로 한번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자, 4번의 심성수, 생일수 분들은 연애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들, 5번, 14번, 자, 23번들이 자, 5번의 숫자를 가지신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자, 어떤 또 연애운이 있을지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심성수 5번들의 자 5번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들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이고 정보적이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심성수 5번들의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조금 마음을 연애운이면 너무 변하지 마시고 자, 한 가닥에 마음으로 한 곳을 조금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선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타로 카드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펜타클 6번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같이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시장에 사람이 많은 어떤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진정 이 사람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5번들의 연애운은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해본다, 생각을 해본다라는 가치를 판단해본다라는 그런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6번 카드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커플 연애운은 상당히 좋아요. 남자분이 어쩌면 이벤트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5번의 커플 연애, 5번들의 커플 연애운은 좀 재밌고 즐겁고 이벤트적인 일들이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회운은 풀카드가 떠서 떠난다, 변화한다 라는 카드여서 이거는 완전하게 재회다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가 움직일 것 같이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아닌 완전한 결과물이 아닌 그가 약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재회운에서는 보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재회운이 보인다. 움직이는 모습만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술을 먹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한 번씩 문자가 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능성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우리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마음이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이신 분들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여자 3명에 남자 혼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연애운은 반대일세.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로 계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이 연애운은 반대일세. 자, 그래서 이번에 솔로이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점이기보다는 이번 달에 어떤 해야 할 것은 이게 지금 남녀가 이쁘게 아기처럼 이쁘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린 마음, 좋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속적인 마음보다는 어린 마음, 그리고 사랑한 사람만 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가치를 판단한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자, 그런 총운의 카드가 떴고요. 자, 그리고 그는 자, 같이 계신 분들 혹시 좀 신나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회운은 좀 별로예요. 그래서 별로인데 어쩌면 소식은 어쩌면은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로 연애운은 반대일세.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동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5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심성수 6번들이죠. 6번들 심성수 6번들은 6번과 15번과 24번으로 심성수 6번들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심성수 6번들은 사랑을 진짜 사랑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주고 예쁜 거 좋아하고 아름답고 자, 그런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 6번들의 운세 또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심성수 6번들 엄청 섹시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심성수 6번들은 보게 되면 컵에이스죠. 그러면 새로운 사랑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으로 싹 턴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긴다.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사랑에는 자, 하나의 잔에 비둘기가 나르고 있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랑운을 의미하게 된다. 자, 거기에 커플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말이 있고 기사가 있죠. 이러면은 돈을 던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은 권태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플들은 이번 달에 권태기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벤트를 좀 하거나 자,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어떤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를 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안 좋습니다. 커플 연애운이 아니고 재회운은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모든 감추어진 요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기다리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 이 사람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은 사랑의 진실성이 약간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재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속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심성수 6번들의 재회운 반대세. 그래서 반대고 거기다가 조금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좋습니다. 약간 감정이 맞아떨어지는 사람,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번 사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소드 10번이에요. 그러면은 끝을 맞이하라는 소리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재회운에서 이 커플운에서 좀 명확한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플도 결혼을 한다. 조금 더 예전에 어떤 좋은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결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명확한 의사 표현, 명확한 결정 이런 것이 우리 6번들에게는 연애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6번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어쨌든 감정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재회분들은 재회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새로운 어떤 연애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보자. 그리고 커플 연애운은 재회 감정을 불러일으켜 보자.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썩 좋지는 않다. 그다음에 솔로인 분들은 어쩌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명확한 결정이나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7번들이죠. 7일과 그리고 16일과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심성수 7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심성수 7번들은 굉장히 약간은 정신적인 분들이세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시고 촉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추진력도 강하시지만 약간은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철학적이고 은둔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좀 같은 분야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맞아떨어져야 좋은 어떤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이번 달, 9월 달, 우리 7번들의 운세를, 연애 운세를 제가 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예쁜 카드 같네요. 자, 여성이 뭔가 좋은 어떤 것을 받는다고 나와요. 자, 그리고 여성이 지금 주도권이 있는 거죠. 여왕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래서 여성이 뭔가 좋은 어떤 결론을 받는다는 소리고 어쩌면은 자, 웨딩처럼 보이죠. 그럼 결혼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이상하게 메이저 카드가 요 두 개가 다 요게 전부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7번들은 이번 달에 연애운이 조금 중요한 어떤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성이 뭔가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즐기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을 나누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번 달에. 자,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은 재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우리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리고 굉장히 밝은 거죠. 그래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음으로 해서 재회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별로네요. 자, 요게 솔로 연애운인데 이게 달 카드예요. 자, 그러면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도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솔로들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딱히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선명한 어떤 연애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되거든요. 그래서 7번들은 솔로 연애운은 조금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가 어쩌면 그녀가 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뭐냐면 12번 카드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오늘 내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쭉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7번들은 총운은 여성 주도권 있는 거 아름다운 연애를 상징하고 여성이 권한 있는 연애를 상징하게 되고 그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더할 수 없이 좋고 재회운도 좋고 근데 가면 조금 재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번 달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심성수 8번들이죠. 자, 8일과 17일과 26일이 우리가 심성수 8번이 됩니다. 자, 8번들 연애운 제가 또 뽑아볼게요. 심성수 8번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뭘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험하는 거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대상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 달에 연애운은 뭔가 상처를 받는 거죠. 소도 5번이죠. 그러면은 이번 달에 심성수 5번들은 연애운이 별로, 8번들은 연애운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싸한 그런 어떤 좀 아픈 약간 그런 어떤 찜찜한 그런 연애운의 카드가 초운으로 자, 떴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그래도 같이 있죠. 같이 있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좋은 결정이 좋기는 한데 둘만으로는 좋기는 한데 진정 이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좀 찜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커플의 연애 운은 둘이서 손을 잡고 나중에 있는 것이라서 긍정. 자, 그다음에 솔로 이게 그다음에 재회 운을 바라는 분들은 여자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죠. 그래서 재회가 안 되겠죠. 이래 되면. 그래서 여성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약간 비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재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성이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재회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는 혼자 있죠. 여성분이 혼자 있기 때문에 안 생겨요 랍니다. 안 생겨요. 아시죠?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쨌든 안 생겨요이기 때문에 그냥 일에 조금 열중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연결의 선상이 보면 썩 안 좋죠. 그래서 우리 심성수 8번들은 커플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연애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 또한 카드가 한 남자의 여자 3명이죠. 여자 3명 있는 집에 남자가 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는 세 명의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요 그 심성수 8번들은 조금 연애에 상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도 약간 싸한 마음에 커플 연애 운은 괜찮고 재회 운은 좀 별로고. 자, 그리고 솔로 운도 지켜봐야 되고. 자, 그래서 그는 어쩌면 세 명의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8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번호인 자, 9번과 그리고 18번과 27번이 연애운의 어떤 자, 이들의 연애운을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9들은 완성점이죠. 그래서 영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생각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약간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9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자. 9번의 연애운은 여기에 펜타클 5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연애에 관한 진실성은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 세 명에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요게 어쩌면은 돈과 관계된 어떤 연애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 공식적으로 입에 좀 담기는 좀 그런 어떤 좀 이게 상태에 있는 카드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남자 세 명에 여자가 혼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랑은 원래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썩 좋은 연애의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돈이 연애와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과 연애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총운의 연애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자, 이게 컵 4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뭔가 썩 뭔가 멋있고 괜찮기는 한데 썩 내키지 않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들은 남자분이 와서 다가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많이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플들은 여성에게 좀 잘 보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커플들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감정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재회운이 남녀가 손을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재회가 가능하다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재회운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보이는데 이게 그림자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2번이 아니고 자, 요게 다음 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을 어둡게 가지지는 마시라. 그래서 분명히 재회가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재회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명확하게 이번 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그림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번 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솔로 연애운이 자, 요게 월드 카드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완성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를 원하시는 분들은 솔로로 있을 수 있어.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사람은 연애를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월드 카드가 상당히 묘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완성점의 사랑을 이룰 거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은 내가 바라는 완성점의 사랑을 이룰 거야.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자, 어쨌든 잔을 들고 오니 그가 잔을 들고 오니 그 감정을 한번 받아봐도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자, 요거는 감정을 받아야 되죠. 실제로 커플이신 분들은 다시 감정으로 채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회도 마찬가지죠. 감정으로 채우시는 것이 자,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초운으로 봤을 때 너무 금전적인 판단과 관련 있는 연애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애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5번인가 하시는 분들 빼고는 연애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심성수로 보는 연애운세 1번에서 9번까지 생일수와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 참고하셔서 잘 사랑스러운 연애 그리고 좋은 어떤 운명의 대상자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